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자세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원래 서두는 앉는 자세만 바꿔도 미래가 바뀐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여튼 앉는 자세, 걸어다니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앉는 자세, 이런 자세 말고, 이런 자세 말고요. 텔레비전을 드라마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끝이 납니다. 시청자들은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 예고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1부 때 뭐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네, 박보검이네요. 박보검. 여러분, 예고편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고편이란 텔레비전 프로를 미리 알리기 위해 그 내용의 일부를 뽑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편만 봐도 다음 편은 드라마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드라마에만 예고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인생의 예고편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존 맥스웰은 승리하는 태도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자세, 태도는 미래의 예언자이다. 현재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무엇이고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지레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자세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사 명령형이 나와 있습니다. 삼갈지어다. 삼가다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가면 이 삼갈지어다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레가 들어있습니다. 레라는 의미는 방향과 자세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결국 삼가라는 말은 경계하는 방향을 가지라,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라,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쓰인 것은 그만큼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세를 보면 미래가 보이고 자세가 바뀌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나무는 그의 떡잎만 봐도 안다. 떡잎만 잘 관찰해도 식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는 자세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자세만 봐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자세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자세가 기뻐하는 자세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인 좌우 지방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세를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 태도를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뭐합니까? 보셨어요. 그 피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를 발랐다는 말은 그 피를 바른 자세도 있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혈의 피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도 보고 자세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말씀대로 바르는 자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시고 그들의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세를 통하여 그들의 미래, 이스라엘의 태도를 통하여 그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세는 인생의 예고편입니다.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웨인 코데이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생의 태도에 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태도에 대한 대표적 책입니다. 꼭 읽어보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읽을 내용 중에 핵심적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는 폭풍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인생의 폭풍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갈지 저쪽으로 끌고 갈지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폭풍에 대한, 폭풍을 향한, 고난을 향한 당신과 여러분의 자세이다. 그 자세가 뭐냐? 웨인 코데이로는 말합니다. 그 자세가 바로 도세의 방향이다. 인생의 폭풍과 불어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바로 도시다. 마음의 방향이다. 자세다. 태도다.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강력한 무기는 뭐냐? 바로 자세이다. 성공의 열쇠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폭풍을 넘어서는, 환경을 넘어서는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 이제 그분은 그 책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사실이 뭡니까? 고난, 환경, 학력, 고향, 질병, 회사의 상황, 실직, 이게 다 사실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인생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납니다. 주어진 사실을 반응하는 자세에 따라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보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실이 있어요. 폭풍, 고난, 질병, 환경, 학력, 고향, 질병, 각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보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중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세를 바꾸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자세를 바꾸는 것은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자세를 조금만 바꾸어도 미래는 크게 바뀐다. 자세는 우리를 복이 임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재앙이 임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커밍 워커라는 분은 말합니다. 성공의 90%가 자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중요해요, 자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자세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세만 바꿔도 인생은 바뀌고 미래는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복이 있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길 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작이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래. 질병, 물질, 환경,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실직, 고통, 폭풍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 하나만 잘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계발서도 읽어보세요. 수많은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행복해하고 평생 이 자세 하나만 딱 잡고 폭풍우가 불어오고 고난이 불어오고 실직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자세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요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겸손입니다. 잠깐 볼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요. 여러분, 인생의 결판은 자세에서 결정나고,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폭풍우, 사실 같은 일들이 일어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 학력, 환경, 고향, 실직, 이별, 시련, 아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지 말고 자세 하나만 딱 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자, 봅시다. 16절. 다 너를 모아시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면 이 겸손한 자세만 잡으면요, 마침내 내게 뭐만 하나 잡고 있으면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나중에 당신이 잘 되게 하려시는 것이다. 겸손만 하나 잡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겸손인데,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가정의 질병, 실직, 환경, 고난, 학력, 고통, 이 뭐 자녀 아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뭔가 자꾸 거기서 뭔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를 잡으셔야 되는데 겸손이에요. 겸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미래에 잘 되게 하신대요. 겸손만 잡으면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나의 미래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 이것은 나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지 맞는 보물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세 하나만 잡아도요, 마침내 복을 내리리라, 마침내 잘되게 하리라, 미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가지냐에서 결정나지 않아요. 뭐에서 결정납니까? 자세에서 결정나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이 뭡니까? 첫째,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낮아지는 자세. 우리가 흔히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자, 16절을 보세요. 너를 낮춘다. 자, 낮춘다는 말은 높아진 마음을 꺾는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조건 꺾고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까? 예를 들면, 아유, 장로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뭘 고생했어요? 나까지 이것이 뭐래요? 이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입니다. 무조건 낮아지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겸손은 무조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 열등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겸손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가셨대요. 왜요? 광야로 끌어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봐요.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갔어요? 위험한 광야래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불뱀, 정갈, 또 물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광야로 데려가서 어떡합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냈어요. 아멘.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주기 위해서래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는 불뱀이 있어요. 정갈이 있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광야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고통을 왜 끌고 가요? 위험한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곳으로 왜 끌고 가요? 왜 그걸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역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요? 자세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어요. 지금 뭘 얻었냐, 많이 가졌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둘 때가 있어요. 아픈 질병 얼마나 위험합니까? 힘들게는 사람 가운데 둘 때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환경, 모든 것이 다 막히는 환경에 둘 때가 있어요. 사람도 물질도 모두 메말라가는 상황에 둘 때가 있어요. 광야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잘 돼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이끌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요? 왜 우리를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이고 광야 같은 환경에 두시고 힘들게 하는 질병과 물질과 사람들로 어려운 환경에 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골탕 먹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나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셔서, 그래 권준호 목사야 네가 잘나서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집어넣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있어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낮추기 위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예요. 이런 자세 하나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평생 겸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금요 기도에 안 오고, 새벽 기도 안 오고, 막 일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덜해서 그럴 수도 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12절 14절을 한번 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송아 양이 어떻게 돼요? 내 은금이 증식하고, 이거 막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은금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을 보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교만의 자세로 바뀌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물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는 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기뻐하셔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세를 낮춰요.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김남국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동안에 일이 잘 됐다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어요. 예배도 잘 안 나고 막 이런데도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 짓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고 있는데 잘 된다고, 별일 없다고,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한 거 뜻인가 보다 단정 짓지 말래. 그 일마저 안 되면 신앙도 안 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살해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도 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김남곤 목사님은 계속 말해요. 인생이 고달프고 하는 일들이 안 된 듯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병이나 아이로 인해 실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아도 내가 그 상황에서도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지금 내가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죄요 교만이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잘 나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너무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어진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겸손이고 복이다. 성도 여러분, 김남곤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자녀들은 이 별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들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믿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이건 교만입니다. 아무리 잘나가도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낮춰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렇게 생명호흡으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나를 낮추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잠언 6장, 잠언 야고보 4장, 잠언 16장, 잠언 16장 18절 하나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제일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한 눈. 정말 실증 잘 내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계속 영혼구원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초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근데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받아 또 잡채 안 먹는다 해서 또 잡채 딱 끊지 마시고요. 또 이따금씩 먹어요, 또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신학교 1학년 때 아까 말했던 산기도에서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제가 품었던 초심이 있어요. 마음, 처음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 그 결단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려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초심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심을 지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 공부, 인생에 대하여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피코스, 셀, 예배 모두 초심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계시록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초심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겸손하게 초심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이게 겸손 아닙니까?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23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갖고 있냐 없냐 중요해, 광야에 있냐 그게 중요해, 착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겸손하게 초심을 갖고 그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힘들다고요.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 멀어지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더 하나님이 낮추실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뭐에 영예를 얻으리라. 다음 주에는 내년 사역 배치를 합니다. 올해 마름무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 배치 시원입니다. 올해 초심으로 겸손하게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능적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기능적 조직이란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대현 소장은 말하잖아요. 미래 목회는 기능적 조직이다. 은사에 따라 사역해야 돼. 모든 성도들이 사역해야 된다는 거죠. 릭 오렌도 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모두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모두 은사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보에 여기 보면 섬기는 분들에서 강도사님, 뭐 선교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섬기는 분들은 성도를 섬기는 분들이고 진짜 섬기는 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평신 성도님들 전체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렇게 나가요. 사실은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년 사역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경철 교수의 책에 보면 자세가 중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현재 양동이가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잘 보셔야 돼. 이때 비가 내리는데 양동이를 어떻게 해야 비가 내려갑니까? 비가 지금 내리잖아요. 그럼 양동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물을 쏟을 것 같아요. 이 양동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렇게 있냐 이렇게 있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그럼 받아야죠? 받아지지요. 저절로. 비가 떨어지잖아요. 꽉 차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또 그래요. 어느 정도, 야, 비 찼네. 하다가 그냥 엎어버리면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인생에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자신에게는 이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축복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장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인생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하지만, 어디에서 비가 내리는지 어디에서 빛이 공급되는지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의 비는 계속 내려요. 은혜의 비는 계속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방향, 자세, 태도예요. 이렇게 엎어놓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면 이건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하게 돌려야 돼요. 돌리면 뭐예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이 돌린다는 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 돌릴 때 이 처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고 채워져도 계속 이루고 있어야 돼요. 계속 겸손, 계속 겸손의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쏟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환경부터 안 바꿔요. 내 환경 광야 이거부터 안 바꿔요. 자세부터 바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은금이 많고 그런 게 많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낮출 날이 와요. 겸손이 뭡니까? 잘 보세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낮아지는 자세. 자, 겸손이란 빨리 안 뜨게 해줄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경에 계속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마음을 갖는 것.
초심과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교회에 있든 사람을 만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섬기든 직장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해피코스를 하든 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낮아지시고. 그리고 해피코스 하는 분들도 처음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 초심을 딱 자세를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자세만 이래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 준다고요. 여러분 이 겸손한 자세를 돌려버리시면요. 이거 유지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알겠습니까? 평생 이 자세를 유지해요. 자세, 겸손한 자세, 낮아지는 자세, 초심의 자세. 이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미래는 소유와 능력에서 결정나지 않아요. 내가 소유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자세로 결정나요. 자세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어요. 그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